442장 들으신 후에 성신도 사역본부장이신 박석열 장로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. 예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과 예수 사랑을 전하며 우리의 생명을 전하는 헌혈을 하기 위해서 또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.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. 진정한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가 행복하게 참여하시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. 그래서 한 인형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. 그가